2017 대학농구리그 광주대학교 대 전주 비전대학교 경기로 인사드립니다. 2번 정영권, 3번 이수연, 5번 이예비, 7번 김은지, 6번 김진희, 9번 장지은, 13번 강유림 선수가 선발 라인업으로 낙점받았습니다. 두 팀의 두 번째 맞대결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유투 부근에서 직접 좌측에서 직접 올라갑니다. 저돌적인 돌파 두 점 성공시킵니다. 네, 패스 투입 1대1 승부 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컷인 플레이 두 점 들어갑니다. 오늘의 경기 단연 이런 턴오버를 주의해야 합니다. 네, 속공 플레이. 네, 아무도 없고 직접 왼손을 레이어 꽂아놨습니다. 턴오버 3개째를 기록하고 있는 전주 비전대학교인데요. 여기서 좋은 패스 나옵니다. 두 점 성공. 예비 안쪽 투입해줬고요. 다시 한 번 더 블락샷 나왔습니다. 나이스. 김은지 다시 한 번 더 강유림의 블락샷 나왔습니다. 하지만 골 밑에 여전히 강유림 선수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네, 여기서 석점 들어갑니다. 뇌각 들어옵니다. 승부하지 않고 다시 패스 아웃. 탑 부근에서 석점 들어갑니다. 볼을 뿌려주고 있는데요. 샷클락 한들이 돌입합니다. 김진희 직접 돌파 후에 속도 붙이네. 직접 다시 한 번 더 공격 후원 전환되지 않았고요. 이수연 직접 석점 쏟습니다. 들어갑니다. 탑 부근 패스 투입. 여기서 컷인 플레이. 멋진 유기적인 동작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아 여기서 담았습니다. 블락킹. 네, 지속된 블락킹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예비 직접 가운데에서 핀무브 이후에 두 점 들어갑니다. 예비 샷클락 한 자리 돌입했고 먼 거리 석점 들어갑니다. 광주대학교 다시 한 번 더 두 점 통통 튀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1쿼터 마무리됩니다. 2쿼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네, 리바운드 성공했고 예비가 점프슛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이수연의 빠르게 돌파 시도 후에 정영관에게 정영관 2점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광주대학교는 장지은 선수가 네, 석점 하나 2점 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노루 패스 나왔고 2점 골밑 2점 깨끗하게 성공시킵니다. 받습니다. 와이드 오픈 석점 들어갑니다. 바운드 패스로 투입해줬습니다. 돌면서 서지수 멋진 슛 나왔습니다. 정영관 백드리블 이후에 석점 시도 먼거리 석점 들어갑니다. 하지만 앞에 강하게 압박 시도하고 있고요. 이예비의 다시 한번 더 석점 이예비 들어갑니다. 이예비 이어봤고요. 이예비가 직접 블락샷 나왔습니다. 오승화 이예비 앞에 오승화 선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김진희의 버저비터 들어갈 뻔했습니다. 3쿼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코너 부근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권 김현진의 석점 들어갔다는 판정이었습니다. 스코어는 32-27. 볼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앞에 왕현주 강윤이 직접 돌파 두 점 득점 인정 상대 반칙입니다. 약간 높았지만 이예비가 꽁충 뛰면서 잡았습니다. 네, 스캔 플레이 직접 석점 석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선수 보고 내줬습니다. 컷인 플레이 두 점 리버스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정영관 리바운드 실패. 와이드 오픈 석점 들어갑니다. 이예비 드리블 시도 왕현주에게 왕현주 직접 두 점 올려놓습니다. 연속된 턴오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예비 반대편을 길게 석점 시도 들어갑니다. 석점 성공. 김진희 노르패스 반대편으로 다시 한 번 더 석점 들어갑니다. 석점. 1쿼터 2쿼터와는 다르게 계속해서 외곽 플레이를 하고 있는 두 팀인데요. 다시 한 번 더 석점 들어갑니다. 저쪽으로 돌파를 시도해봤는데요. 현재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턴오버 기록합니다. 여기서 노마크 찬스에서 두 점 우측이 아닌 직접 돌파합니다. 여기서 패스 투입. 네, 여기서 두 점 들어갑니다. 디펜스 리바운드 성공합니다. 좌측 폼페이크 이후에 직접 돌파 두 점 성공시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홍철인 패스 아웃. 석점 시도 와이드 오픈 석점 들어갑니다. 이예비의 석점 이예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후에 풋백 득점 성공시킵니다. 현재 남은 시간 1초 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4쿼터 시작했는데요. 돌파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좋은 패스 컷인 플레이 들어갑니다. 두 점 성공. 곧 있으면 샷클락 한 자리 돌입하고요. 이수연의 두 점 들어갑니다. 줄곧 찾고 있는데요. 여의치 않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가로챙이 나왔습니다. 나이스리 빠르게 돌파 후에 2점!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가로채기 나이슬 우측 장지은에게 장지은의 골밑슛 두 점 내각으로 강윤이 들어갔고요. 패스 이어받고 강윤이 돌면서 현재 광주대학교는 강한 압박을 압박과 그리고 강윤이 맷 두 점 성공시킵니다. 이수연 탑 부근에서 네 여기 다시 한 번 더 가로채기 나왔습니다. 6번 김진희 선수인데요. 굉장히 발빠른 선수죠. 반대편으로 갑니다. 정혜인. 정혜인 두 점 들어갑니다. 두 점 성공. 외곽에 김진희. 강윤임이 스크린 플레이. 김진희 빠른 발을 이용해서 강윤임에게 강윤이 두 점 들어갑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가로채기 나왔습니다. 3대1 상황. 하지만 직접 올라갑니다. 두 점 성공. 5초. 4초. 3초. 2초. 강윤임. 마지막 두 점! 경기 종료되었습니다. 스코어 75대 53. 광주대학교가 승리의 축포를 터뜨렸습니다.